친구야 삐약삐약. 우리는 내 친구야 삐약삐약. 나오지마. 나오지마. 어, 아니야, 나오지마. 많이 컸죠. 귀여워. 졸려 쟤는. 우리 남편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더니 병아리 물 먹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네가 그냥 올리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고. 아 귀여워. 물 좀 마셔봐. 아 얘네가 이제 조금씩 닭이야. 너무 금방 컸어요. 아 귀여워. 그렇지, 물 좀 마셔봐. 아니, 거길 왜 올라가니? 아, 똥 금방 싸고. 아, 빨리 또 갈아줘야겠다. 닭장이 엄청 이뻐요. 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마당에 내놓을 건데요. 짠! 이쁘죠? 일단은 아이들이 작아서 밑에는 막아놨고, 좋은 점이 이렇게 위로도 볼 수 있어요. 모이를 주면 이렇게 다 쟤 엎어버리고요. 저 똥 싸는 거 봐. 아유 더러워. 좀만 더 크면 이제 밖에 내놔도 될 것 같아요. 원래 방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목하면은 이제 다 닭똥으로 마당이 다 뒤엎이고 병아리들도 아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. 어, 왜 가니? 밥 먹으러 갔나 보다. 병아리들이 저렇게 다 엎어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지. 귀여워. 나중에 크면 저기 다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계단이 있고요. 밑에도 다 지네들이 밥을 다 던져놨어요. 아, 많이 컸죠?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5일 정도 됐는데 곳에 이제 다 거의 다 컸어요. 그래도 아주 귀여운데. 안녕. 안녕. 그리고 닭의 수명을 한번 찾아봤는데 닭이 의외로 오래 살더라고요. 10년 넘게 산다고. 닭이 10년 넘게 사는 걸 전혀 몰랐고요. 한 길게 살아봤자 닭이 한 2, 3년 살 줄 알았는데 닭이 10년이나 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. 수아 대학교 갈 때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네요. 우리 귀염둥이들이. 에이 귀여워. 물 먹는 거 봐. 모이를 왜 거기, 아, 저 잔다. 지금 햇빛이 너무 따뜻해서 애들이 잘 자고 있어요. 한참 놀더니 또 자려고 하네요. 아이고, 혼자 놀아? 혼자 놀아? 너도 잘 거야? 아, 귀여워. 근데 여기까지. 영상 하나 찍었다.